예술의 기본적인 성격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식성과 풍자성,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을 얼마큼 예쁘게 해서 보여주느냐, 포장하느냐 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과 연결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 사실도 모르는 미개한 몰입애들한테 철거를 당한 굿바이전 인 서울전 조직위원장 보경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다 보셨죠? 조중동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민주당 내 수박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지난 8일 우리 굿바이전 작가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국회에서 허락된 장소에서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지방에서 온 작가들도 모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다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서 모든 작품들을 잘 설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곧 9일날 전시가 너무 잘 되겠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함께 주관했던 민영배 의원실로 국회 사무처에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공문이 날아오는 것도 직접 일요일 한밤중에 들고 옵니다. 저녁 10시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철거하겠다. 저녁 11시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하겠다. 결국엔 밤 12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떼어버리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문 맞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협박입니다. 우리들은 일요일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작품을 전부 걸었는데 일요일 한밤중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월 9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했던 그 작품들 중에는 대부분이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풍자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됐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젊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품에 담아야 했고,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정권을 풍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80여 점의 작품이 걸렸지만 일부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하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왜 낙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하 작가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한글 한글 메시지를 써서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시민과 작가가 같이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고, 민감한 부분에는 저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써져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자기 닉네임을 쓰고 있는 아주 핫한 작가입니다. 이 작품에서 무엇을 연상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중동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선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선정적입니까? 이 작품 보고 선정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자로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변태 언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아트만두 작가의 오구입니다. 아직도 12구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행정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것이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철거돼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작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해먹을 결심. 아주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작품을 그린 작가 이름이 오뎅입니다. 물론 필명입니다. 예, 김건희 씨가 대구에서 오뎅을 먹는 바람에 지금 죽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 넘기겠습니다. 배륜정권 정민주 작가입니다. 여기 스텝으로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12구 참사 이후로 우리 유가족들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가족들한테 그 젊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딸들을 부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조아진 작가의 선무당의 나라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안에는 현재 동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이 작품이 가장 화제가 됐던 이구영 작가의 작품입니다. 민주주의를 배화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편한 거인.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을 패러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랑 같은 종씨 고야입니다. 고야의 작품입니다. 고야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리 풍경을 밑에다 그렸습니다. 저 노란 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고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런데 저 배회하는 저 거대한 저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보수 언론에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누드와. 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정신의 기자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한 분이 저한테 귀에 꽂히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 제목을 바꾸도록 제가 한번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여주십시오. 예, 박재동 선생의 작품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로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공언해놓고 여러분 지금 정의롭습니까? 공정합니까? 상식적입니까? 풍자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풍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자는 권력자한테 해야 되고 권력자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 권력자가 풍자를 보고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권력자는 그 풍자를 보고 분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열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풍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 6개월. 지금 껄끄러운 뉴스들이 하루하루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미는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그 이영자, 지나가다가 동그라미, 지나가다가 도너츠의 그 원만 봐도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번 전시는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작가들이 약속하겠습니다. 참사에서 희생된 유가족들과 우리 작가들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약속해 주십시오. 굿바이저는 충정로 벙커원에서 2월 9일까지 아직 한 달 정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전시장에 방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방명록.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천천히 뚜벅뚜벅 윤석열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